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취임사에서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고 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하겠다며 최근 금리 상승과 고물가 추세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금융당국도 취약계층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지원에 전략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공매도 금지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증시 낙폭이 확대되면서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을 제거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로써 금 위원장은 새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네 번째 고위 공직자가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7일 금융위원장 후보로 내정됐지만 국회 원구성이 미뤄지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나면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